오늘의 마이 주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삼성전자 그래도 오늘 꿋꿋하게 잘 올라가서 다행이에요. 사실 네. 이번 주는 아마도 삼성전자 얘기 많이 하고 네. 가전 쪽 얘기 엄청 많이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쑥 들어가서 그쵸. 굉장히 네. 우려했는데 이쪽은 우리가 삼성전자나 LG전자나 IT 쪽에서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오늘 실적 발표와 그리고 이제 가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이 시간에 좀 마련을 해봤어요. 네네. 예. 라스베이거스 네. 발음대로 라스베이거스 예, 그쪽으로 한번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과연 삼성전자의 어떤 그 제품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생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지산 리서치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지산 리서치센터장이라고 소개해드리지만 전기전자 쪽 담당 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셨어요. 예. 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라스베이거스에 나와 있는 리서치 센터장 김지산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조용한 데 찾으셨나봐요. 네, 조용한 방에 계신가요? 아, 예, 지금 그 전시일정 마무리하고요. 네, 네. 예. 남들은 카지노 그랜드 캐년을 즐길 때 저는 햄버거 먹으며 열심히 보고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인앤아웃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예, 예 오늘 일정 관련해서 보고서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오시면은 또 관련된 생생한 관람 후기 아니면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텐데 일단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떠셨어요?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예, 일단 현장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네, 네. 그 지난해 CES가 한 17만 명 그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네. 올해는 아마도 더욱 규모가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중국 업체들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라도 참여 규모를 축소한 모습이었는데, 그 대신 한국과 그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 현지에서는 한국의 주요 그룹의 뭐 총수라든지 CEO분들의 그런 행보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서 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화창한 가을 날씨라는 게 저는 너무 뭐, 부럽네요. 라스베가스는 맨날 따뜻하지. 뭐. 아, 그래요? 저 한 번도 안 가봐서. 네. 네. 아무튼 그런 날씨에 이렇게 멋진 박람회 가신 것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주목할 만한 부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뭐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어느 쪽을 많이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예, 물론 저도 이제 그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한국의 전기전자 업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 현지에서는 단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부스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양사의 TV가 가장 그 관심사이긴 한데 TV는 올해 그 새로운 트렌드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8K 초고화질 경쟁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고 그 새로운 광원으로서 마이크로 LED, 네. 미니 LED를 채택한 TV들이 다수 소개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플렉서블 OLED는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롤다운 그 폼팩터라든지 그다음에 QLED는 베젤을 최소화한 그런 베젤리스 등의 그런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좀 LG 쪽에 말씀하신 롤러블 TV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또 색다른 방식으로도 좀 소개되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사실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의 기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가전 쪽에서는 큐브형으로 많이 좀 뭔가 선보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주목하고 계시는 어떤 제품들이나 소개되는 제품들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보셨나요?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TV가 가장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QLED와 OLED를 앞세운 양사의 그런 기술 경쟁이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이고 네. 여기에 이제 TCL 같은 그 중국 업체들도 8K라든지 미니 LED 이런 경쟁에 그 참여하는 모습들이 좀 같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그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다수의 5G 폰을 선보이면서 향후에 대중화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가전의 경우도 그 삼성과 LG 모두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어디서나 인공지능을 경험하는 초연결 기술을 구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컨셉이 5G군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모습을 정리한다면 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보편화되는데 그게 5G 네트워크를 만나서 일상화되는 모습들이 모두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럼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것, 전체적인 어떤 이번 CES의 뭐 테마를 좀 한 단어로 줄여주신다거나 이런 것들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5G 이런 게 큰 기술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네. 그 외에도 뭐 자동차나 로봇 이런 쪽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보여지는데요. 그 자동차의 경우는 특징적인 거는 기존에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예. 현대차하고 벨이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를 좀 선보이고 있고 그 미래 이동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로봇도 이제는 설거지 로봇이나 커피 제작 로봇까지 등장을 했고 이러한 로봇의 상용화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3D 프린팅이나 드론 기술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해처럼 조금 더 이제 5G를 비롯한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조금 더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의 구현되는 모습들이 많이 네.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컨셉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실생활에 사용하면 됩니다 쪽으로 좀 더 확장이 됐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언제 오세요? 그러면요. 저는 일요일 날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뵐게요. 스튜디오에서는. 예, 다음 주 가서도 열일하겠습니다. 예, 네. 예, 고생 많으실 텐데 수고해 주시고요. 예, 잘 보시고 잘 다음 주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잘 즐기시고 밤에 이제 좀 라스베이거스 가셨으니까 예. 지금 푸하고 예. 웃으셨어요. 재밌게 노시고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아, 예,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잘 다녀오시고요. 자, CS 2020 관람을 지금 현재 방문, 어떻게 조사차 가신 거죠? 예, 직접 일하러 가셨죠. 네.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현재 라스베가스에 지금 가 있는 김지산 센터장을 함께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요.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도 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삼성전자 애지러져 모습 저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예. 삼성이 어딨나 이렇게 되게 궁금해질 것 같아요. LG전자 어딨나까지. 예. 오늘은 근데 삼성전자가 또 실적 발표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 그래서 5만 7천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인데 두 가지가 겹쳤죠.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까 스마트폰도 잠깐 가전에서는 스마트폰 얘기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스마트폰도 얘기가 됐고 지금 이제 가전 쪽에서도 보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주방용으로도 쓸 수 있는 뭐 거실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큐브형으로 미니형으로 좀 많이 좀 뭔가 선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해 주시기엔 삼성전자 실적과 CS 2020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눈으로 보이는 거 물론 세부 실적에 대해서는 뭐 1월 말이 가야지 좀 자세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쵸. 잠정 실적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다고 7조 1000억 원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6조 58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한 6천억 원 가까이 더 나왔던 건데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어떤 증권가의 컨센서스는 아마도 일회성 비용이었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새롭게 뭐 스마트폰 나왔을까 영업 많이 쓰고 그쵸.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예. 네. 그러고 이제 보너스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예. 뭐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의미는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디램이라든가 낸드의 판가라든가 출하량이 11월부터 저점을 형성하고 12월부터 좀 개선되는 게 보여서 그게 좀 반영이 되면 이제 그게 일회성 비용으로도 따져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IM 부문 그리고 반도체 부문에서는 좀 잘 이렇게 녹아들었는데 또 아쉬운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계속 좀
부진했던 모습이 네. 나와서 3분기 한번 쫙 아이폰 11 나온 다음에 그다음 네, 3분기 성장할 때 어때요? 예. 전체적으로는 한 절반의 성공 정도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네. 뭐 근데 그쪽이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 뭐 아이폰 쪽에 또 새로 그렇죠.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런 뭐 그런 부분이 있고 SK 하이닉스가 또 세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반도체가 좋았던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 또 생각보다 잘 팔렸나 이렇게 얘기를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SK하이닉스도 함께 동반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사실 충당금을 쌓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광고를 많이 안 했대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 비용을 많이 안 썼다는 점에서도 이 쌓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세이브를 많이 시켰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영업,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넘긴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회성 지금 이익이 뭔가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를 예, 많이 보고 예,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규모가 어떤지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말일에 가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일단은 반도체와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폰 쪽에서는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 이것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성 이익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이 아마 1월 말 정도 가서는 이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빠르면은 뭐 내일 중으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사실 7조라는 이 영업이익이 뭐 전년이라든가 뭐 이렇게 비교하면 뭐 한창 좀 아쉬운 금액이긴 하거든요. 저는 선전했다 보는 게 뭐냐면 3분기까지 좋았다가 4분기에 다시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 D램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의 기여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D램이 약간 주춤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의외로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예, 예, 예. 그 의외로 잘 나왔던 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4분기보다도 사실 이제 올해잖아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의외로 좀 잘 나왔다 이런 게 주가 입장에 있어서는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 정도로 이렇게 삼성전자 사실 신고가거든요. 네, 57,400원도. 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네, 이것까지 이렇게 해줄 줄은 몰랐는데 일단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실적 발표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신고가를 찍어주는 상황이라면 기대감, 올해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 앞서서 CES 2020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연결시켜주는 그 하나의 매개체가 하나의 그 흐름이 되고 있는 게 바로 5G다. 라는 점에서 5G4는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다는 점 이런 점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전은 이제 모두 5G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반도체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5G폰과 같은 그래서 반도체 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업 부분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가전 쪽은 그렇게 크게 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진 않은데 올해는 과연 어떨까라는 점도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진이 원래 워낙 남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자꾸 뭔가를 집어넣어서 가치를 더 높여가면 마진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도 같이 한번 보자. 그리고 5G 네트워크 사업부 자체도 한번 보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4분기 작년 실적 보면서. 예. 네.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 되는지, 그러니까 두루두루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잘 되고 그 외에 다른 사업부도 잘 되는지 요게 진짜 올해는 관건이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어닝 서프라이즈, 반가운 네. 어닝 서프라이즈였던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중금증권 에서 오늘 바로 실적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IM과 반도체 일회성 비용에 기반한 양호한 실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대치를 하회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영업이익을 시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일회성이 원가 측면에서의 감소 요인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IM과 반도체 위주의 일회성 이익으로 추정이 되면서 디스플레이는 기대치를 좀 하회했던 것으로 좀 아쉽게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메리츠종금증권의 목표가를 좀 찾아보니까 좀 오래전이라서 5만 3천 원이더라고요. 그건 한창 지금 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직까지 목표가가 제시된 게 없어서 유한타증권 거를 좀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목표가가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7만 원 이상까지 점쳐지고 있어서 최근에 진짜 확실히 전체적인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삼성전자에 대한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와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요 내일 나오는 보고서나 뭐 오후부터 나오는 보고서 중에서 일회성 이익을 빼고서도 목표가가 좀 상향이 되는 흐름이 있다면은 아마 삼성전자 좀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아직 이 잠정 실적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겠죠. 내일 아마 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CS2020에 관련된 이야기와 실적과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네요.